2019년 12월 9일 아내의 맛에 출연 중인 배우 함성원이 부진상을 당했습니다. 함성원 측은 아버님께서 9일 오후 별세하셨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함성원의 부친은 평소 지병을 앓았으며 입원해 있던 마산 한 병원에서 이날 별세했습니다. 함성원은 촬영차 출국 방문 중인 베트남에서 비보를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가족들이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향후 방송 스케줄에 대해서는 제작진과 현재 논의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함성원은 10일 항공편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소는 서울 강동구 서울중앙보훈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영결식은 오는 11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고인은 파월 참전용사로서 평소 고역제 피해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발인이 엄수되고 현충원에 안장된다고 합니다. 배우 함성원은 1976년 5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출생으로 올해 나이만 43세입니다. 키 172cm, 혈액형은 O형이며 가족사항으로 1994년생 배우자 진화와 슬하 일녀가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했으며 종교는 불교입니다. 1997년 미스 경기 진에 입상, 본선에서 미스 코리아 태평양에 입상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2003년은 데뷔 음반을 발표하며 가수로서 영역 확장과 동시에 누드 사진집을 냈습니다. H양 비디오의 주인공이 함성원이 아니냐는 논란 직후 누드 사진집을 내는 것이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본인이 H양이 아님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누드 사진집 판매로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018년에 18살 연하의 중국인 남성 천화와 결혼하여 동년 12월 18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함성원 18세 연하 남편 진화, 그녀는 남편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주로 중국어를 쓰며 천화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는 중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TV 조선 아내의 맛에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이면을 가감없이 보여주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남편과 의견 차이를 빚는 장면들이 많아지며 그러한 평가도 서서히 깎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는 데는 누구 한 명에게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함성원도 경직된 마인드가 있으며 진화 역시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TV는 사랑을 싣고 함성원이 5명의 식구가 옥탑방 생활을 할 만큼 어려웠던 가정 형편을 고백했습니다. 2019년 4월 19일 오후 방송된 KBS1 예능 프로그램 TV는 사랑을 싣고에 선은 함성원이 무상으로 자신을 가르쳐준 무용학원 선생님을 찾기 위해 출연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동네 도착한 함성원은 8살 때부터 이곳에서 살았다. 5명이서 옥탑방에 살았다. 주인 할아버지도 커튼을 치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반지하에서 살았던 경험을 전하며 비가 오면 집으로 들어온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해가 났던 때였는데 빗물이 목까지 차올라서 헤엄쳐서 나왔다라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함성원이 입시 때문에 무용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실패했다. 아버지가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라고 고백했다. 덧붙여 그걸 받아들고 망설였다. 이걸 내고 학원을 못 다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난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보다 사회에 나가서 빨리 돈을 벌고 싶었다. 그러나 엄마가 내가 20살에 시집을 갔으니 너는 대학을 가서 캠퍼스 생활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엄마의 눈물을 보고 대학 진학을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